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마드레이터를 맡은 유니버설 마이애미에 있는 이재규 교수입니다. 지금 첫 번째 AK인 이톡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오늘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에 이첫 모임을 AK인 회장님 영진 교수님께서 잠깐 인사 말씀으로 저희가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 손정진입니다. 저는 저기 템플 유니버시티에 있고요. 오늘 되게 이게 저기 상당히 이제 역사적인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 특히 여기 미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애를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런 기회처럼 뭐 생각지도 않은 좋은 이런 기회가 이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저희 이톡이 좀 자리를 잘 잡아가지고 여기 미국 내에 있는 신경 하는 분들, 뭐 교수님들, 학생들 뿐만 아니라 한국에 계시는 분들까지도 서로 이렇게 교류하고 네트워킹 할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게 또 이렇게 셋업하려고 우리 저 이재규 교수가 이제 체어 맡으시고 여러분이 그리고 그동안 많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톡 내용은요, 보통 저희 세미나 포맷이랑 좀 다르게, 서로 교수님을 이제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좀 알기 위해서 세미나 이 데이터로 시작하는 것보다 좀 잠깐 소개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지금 다 각자 분야가 다양하시니까, 이 스피커 입장에서는 좀 베이직하게 이렇게 데이터 너무 많지 않게 좀 이렇게 간단히 소개를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좀 질문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좀 갖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세미나 스피커 박인영 교수님은, 박인영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박인영 교수님은, 현재 예일 메디컬 스쿨 디파트먼트 오브 제네틱스에서 어소시어 프로페서로 계시고요. 또 예일 스템셀 센터 코 다이렉터로 계십니다. 교수님은, 학부와 대학원을, 서울대에서 나오셨고, 그리고 박사 학위를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에서 받으셨습니다. 거기서 닥터 지에 첸 밑에서 Cell Growth and Differentiation와 관련된 mTOR Pathway를 연구하시고, 그리고 또 2005년도에 현재 하버드 메디컬 스쿨의 학장으로 계신 닥터 조지 젤리 연구실로 포닥으로 가셨습니다. 박인희 교수님, 안녕하세요. 언뮤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교수님, 2005년도에 이제 닥터 데일리 랩으로 포스닥으로 가시게 되셨는데, 어떻게 닥터 데일리 랩을 선택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PhD 할 때는 사실은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이제 황우석 교수님이 황우석 박사님께서 2003, 2004년도에 줄기세포를 연구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박사 마치고 나서 아 그럼 줄기세포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줄기세포를 포스닥 때 연구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2004년도에 그래서 줄기세포 학회를 갔습니다. 줄기세포 학회를 가서 뭐 이렇게 발표하시는 교수님들 막 들었었는데 닥터 데일리 박사님이 제일 발표도 잘하시고 제일 잘생기시고 그래갖고 아 여기 가면 좋겠다 해갖고 거기 갔습니다. 예, 사진 보니까 제가 직접 만난 데는 없는데 사진 보니까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2005년도에 이제 연구실을 거기 시작하시고 곧 후에 2006년도에 이 유명한 야마나카 팩터가 이제 발견됐죠. 그래서 이제 그첫 논문이 2006년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11월 2007년도에 야마나카에서 그 휴먼 iPS 셀이 이제 그 논문 셀 논문에 이제 그게 발표가 됐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달 12월 그러니까 11월 2007년이었고 12월 2007년도에
교수님 논문이 도리시 닥터 데일리 그 연구실에서 그때 나왔습니다. 그것도 비슷한 내용으로 그것도 휴먼 iPS 셀을 이제 지금 만드는 방법을 이제 그게 네이처에서 이제 올렸는데 참 그 야마나카 팩터가 나오고 나서 그 2006년도 또 그리고 그때부터 교수님 논문 나오는 2007년도까지 참 그 두 연구실에서 경쟁이 되게 심했을 것 같은데 교수님 그 개인적인 또 아니면 닥터 데일리의 연구실 분위기가 그때 어땠습니까? 그 사실 지금도 그렇겠지만 닥터 데일리 랩은 정말로 분위기는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잘 도와주고 저도 사실은 이제 프로젝트가 원래 다른 프로젝트였었는데 아무튼 뭐 하다 보니까 휴먼 iPSL 리프로그래밍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은 저는 이제 휴먼 ESL 컬처하는 경험도 없고 그랬었는데 정말로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그 중국인 포스닥이 저를 어떻게 컬처하는지도 가르쳐 주고요. 뭐 그래서 정말 도움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그때 뭐 아무튼 그 제가 처음에 iPSL을 만들었는데 이제 저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정말 캐릭터라이제이션을 막 하고 있었는데 뭐 갑자기 우리 그 닥터 데일리께서 상하이에 가셨다가 뭐 다른 데에서 비슷한 연구를 뭐 퍼블리시 한다고 그러셔갖고 뭐 부지런해갖고 그냥 저도 이제 서미션해서 됐죠 그렇게. 근데 굉장히 분위기는 좋고 많이 도와줬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QPCR을 뭐 하루에만 10판 돌려야 되면 제가 뭐막 돌리고 있으면 젤도 만들어주고 도움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들한테. 근데 그 당시에 그 야원학과가 분명히 이 휴먼 파이브로블라스트 가지고 이거를 이제 할 거라고 많은 그 그쪽에서 교수님께서 알고 계셨을 텐데 그리고 똑같은 지금 실험을 한다고 지금 알고 계실 텐데 그때 교수님 되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그 어떠셨어요? 사실 이제 저는 프로젝트가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닥터 데일리 랩 갔을 때는 분위기도 좋았지만 사이즈가 작았어요. 제가 인터뷰했을 때는 난 처음에 포스닥 10명 정도 있었는데 제가 1년 후에 갔는데 갑자기 스물 몇 명이 돼 갖고 제가 이제 프로젝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 갖고 막 프로젝트를 찾느라고 고생을 하다가 그 저도 이제 리프로그래밍 아이디어를 제가 갖고 하다가 이제 닥터 야마나카가 2006년도에 먼저 냈고요. 2007년도, 8년도 그때 제가 휴먼으로 해보자 그래서 이제 뭐 프로젝트를 바꾼 거고 그리고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았죠. 그래도 뭐 방법이 있나요?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서 잘 됐습니다. 그래도. 축하드립니다. 네, 교수님. 네. 그리고 이제 그 2007년도였고, 그리고 몇달 후죠. 2008년도인데, 1년 후가 아니고 몇달 후에 또 교수님의, 셀 페이퍼가 나오셨죠. 이거는 First Patient Derived iPS 셀이었죠. 그때가. 네. 진짜 어떻게 2007년도에서 2008년도에 그 빠른 속도로 이셀 페이퍼를 올리셨다는 건참 대단하신 건데, 이걸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매니지 하셨습니까? 그제 생각엔 이제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 리프로그래밍을 한 후에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선은 페이퍼를 가장 빨리 내는 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그 후에 사람들이 뭐 에피지네릭한 뭐 프로파일링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그냥 아주 간단한 기술을 가지고 가장 빨리 낼수 있는 거는 환자 스페시픽한 거를 만들면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논문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네이처 낸 거는 정상적인 헬시한 컨트롤에서 낸 거고요. 그래서 환자에서 그 느낌에 그랬어요. 환자에서 만들면 이게 환자니까 이 자체만으로 좀 괜찮은 페이퍼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기술을 그대로 그냥 셀라만 바꾼 거죠. 그래서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줬고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이 해줬고 뭐 아주 간단한 실험들은 그래서 뭐 부지런히 해서 된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가장 짧은 시간에 그래도 가장 괜찮은 논문을 쓰기 위한 아이디어가 그거였습니다. 근데 페이션트 셀이 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뭐, 지금 그때는 더 힘들었었겠고, 이런 그 프로시저가 되게 좀 많았을 텐데, 어떻게 그게 연구실에 그 세포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고요. 처음에는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칠드런 하스피럴에 있었는데 이제 병원에 이제 환자들을 좀 구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아 그러면은 그럴 게 아니라 그냥 셀라인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 데가 없을까 싶어서 뭐 NIH나 뭐 이런 데 디파짓 하는 데가 있어요. 리파지토리가 있어 갖고 그쪽에서 이렇게 셀라인을 얻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두 논문을 또 실으신 다음에 또 임팩트 되게 많은 논문이 몇개 이제 후에 2009년 포스닥 4년만 하시고 이제 첫 faculty position을 이제 예를 시작하셨죠. 그때 이제 예를 그러면 이제 시작하셨을 때 교수님 리서치 토픽도 닥터 데일리 토픽이랑 겹치는 부분이 많으실 텐데 그거를 어떻게 감당하시고 이 시간이 지나면서 교수님의 리서치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그 제가 그때 이제 느낀 거는 이제 리프로그래밍을 제가 하면서 느낀 거는 아 이거는 뉴클리어 트랜스퍼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황석 박사님께서 하셨던 그런 그 뉴클리어 트랜스퍼하고는 다르게 아 이거는 방법만 알면 사람들이 손쉽게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 이거를 가지고 뭐 제가 어떤 그 굉장히 컴페티티브 어드밴티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잡을 시작할 때요. 그러니까 새로 이제 피하게 될 때. 그래서 그때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결국엔 제가 하고 싶었던 걸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PhD를 할때 이제 셀 시그널링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뉴로 사이언스를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지금 막 계속 고민하다 아, 지금 안 하면 못 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러면 iPS라는 기술이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브레인에 어떤 이상이 있는 환자에서 iPS를 만들어서 뭐 뉴론으로 분할을 하고 그러면서 아, 뉴로사이언스를 좀 해보자 그래서 그때 이제 사실 이제 닥터 데일리 같은 경우는 헤마토포이틱 스템셀하고 루키미아를 하니까 전혀 다르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리프로그래밍은 제가 생각하기엔 좀 지나면은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뭐제 분야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네, 그제 다음 질문이 그거였어요. 어떻게 뉴로사이언스 쪽으로 오시게 됐는지 질문이었는데, 아, 그 예전부터 관심이 있으셨거든요. 그렇죠. 예. 아, 네. 그럼 교수님, 제가 그러면 2009년에 이제 faculty position 시작하시고 그동안 그저 논문이 많으셨는데 교수님의 첫 뉴로사이언스 논문은 2017년 셀 스템셀 페이퍼, 올그노이드 페이퍼였어요. 그러면 교수님 되게 이게 쉬울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8년이 지난 이제 세월에 교수님의 그 이제 교수님의 가시고 싶었던 길을 드디어 찾으신 건데, 그동안 이게 힘드셔서 그러셨던 거예요? 아니면 생각보다 이게 더 어떻게 안 되는 게 부분이 있으셨습니까? 아,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처음 그 iPSL 관련해서 이제 레신드룸이라고 해서 낸건 2011년도에 이제 PNSF 페이퍼를 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후에, 이렇게 보면 결국에는, 사실은 저희 지금 전부 다 거의 미국에 많이 계시니까 이제 펀딩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결국에는 랩을 셋업해서 연구를 하는데 처음에 제가 펀딩 받기가 가장 쉬운 거는 사실은 제가 뭐 뉴로바이올로지나 이쪽에 백그라운드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생각하기는 아 그러면 힘들게 그쪽을 그랜트를 받기보다는 우선은 리프로그래밍 쪽으로 그랜트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R01을 리프로그래밍 관련돼서 받았고요. 그 후에 다른 파운데이션 그랜트로 해서 그 뉴로바이올로지 쪽 특히 이제 뉴로액토덤 커밋먼트나 이쪽을 연구를 했고요. 그 후에 렛신드롬 관련돼서 계속하고 그러다가 그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거의 한 7, 8년 정도 후에 셀스템을 낸 건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이쪽 분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적으로 지식도 짧고요. 잘 모르는 것도 많고 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리는 것 같아요. 새로운 분야를 하는 게. 네. 예, 그럼 교수님 진짜 뉴로사이언스로 옮기시는 것도 힘드셨고 또 이렇게 그동안 또그또 양원학과 연구소랑 경쟁하는 것도 힘드셨는데 여기 지금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트레이니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교수님께서 이제 생각하시면 그동안 제일 힘들었던 시간이
언제 오셨고 그걸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좀 이렇게 이거 쉐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힘들었을 때는 그랜트가 없어서 가장 힘들었었는데 트레이니분들한테는 이제 해당되지 않을 것 같고 이제 그러면 또 그러면 제가 포스닥 할때 가장 힘들었던 거는 사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처음에 한 1년, 2년 동안 그큰 랩에 있으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프로젝트도 별로 없고 그리고 뭐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해도 좀 연구 예를 들면 1년 넘게 해도 데이터도 안 나오고 근데 가장 힘들어 갖고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아니면은 다른 랩으로 옮겨야 되나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이제 제가 그때를 그냥 참고 그냥 계속 그냥 고민을 하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막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나중에 돌아보니까 잘 됐는데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힘들었을 때 가장 안 힘든 거는 이제 연구가 안 되거나 아니면 실험이 안 되거나 뭐 이런 게 가장 힘들 텐데 이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그거를 이겨내는 이게 어떻게 보면 좀한 단계를 뛰어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 1년 넘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뭐 생각도 많이 하고 정말 새로운 게 무엇일까 고민하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 포기하지 마시고 이겨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교수님 이렇게 재미있는 인터뷰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교수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질문 있으시면 인포멀이니까 직접 물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채트박스에 질문을 치시면 올리시면 제가 교수님에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네, 이제 잠시만요. 제가 그러면 말씀하시겠습니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그래서 제이리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오늘 톡은 사실은 굉장히 인포멀하게 준비했고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내용은 많지 않고요. 그래서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 채팅창이나 이렇게 나중에 혹은 끝나고 이렇게 질문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오늘은 뭐 아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뭐잘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브레인 오가노이드가 무엇이고 그리고 정말 브레인 오가노이드가 우리 브레인하고 정말 어떻게 다른지 제가 고민만 한 거고요, 그거는. 그리고 저희 리서치한 거 조금 좀 설명해 드리고요. 같이 좀 디스커션도 하고 그럼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랩에서는 주로 이제 브레인 디벨롭먼트 발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뭐 PI 분들은 다 아시고 뭐 트레이니 분들은 나중에 느끼시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연구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발달 혹은 발달에 관련된 질병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는 이제 브레인 오가노이드를 모델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퀘스천이 뭐 예를 들면 뭐그 브레인 오가노이드 간단히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퀘스천이 많은 사람들이 브레인 오가노이드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하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보면 뭐 저보다 많이 아시겠지만 브레인이 그냥 브레인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브레인 다른 리전이 있고 그런데 리전 스페시픽한 브레인 오가노이드가 어떻게 뭐 만들어지는지 뭐 이거는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브레인 오가노이드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뭐 그런지에 대해 설명해 드릴 거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은 이렇게 브레인 오가노이드로 뭐 이것저것 많이 할수 있다. 뭐 환자를 뭐 연구할 수 있고 브레인의 기능이 어떻게 연구하고 뭐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이거 지금 많이 과장된 것 같아요. 제가 뭐 과장됐다고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느낄 텐데 이거에 대해서 좀 디스커션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브레인 오가노이드를 어떻게 만드는지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대략 한세 단계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여기 그림에 나온 거는 휴먼 ES세 콜로니입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그 셀들이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에피테리얼 셀처럼 다 붙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셀들을 키워서 뉴로 액토덤으로 인덕션하고 그 후에 브레인 각각에 대해서 리전 스페시픽한 디퍼렌시에이션 하고 그 후에 뉴럴 머추레이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떻게 실험을 하냐면 요 휴먼 ES 셀을
싱글셀로 이렇게 디소시에이션 하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보면은 그냥 행잉드랍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혹은 뭐 96벨에 집어넣어서 그 작은 엠브리오 바디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든 후에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니고, 그러니까 쉐이킹하지 않는다고 해서 스테릭 컬처라고 했고요. 이렇게 보이시면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장비는 필요하지 않고 이렇게 쉐이킹 할수 있는 장비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쉐이커를 쓰면 되고요. 이렇게 아이고 안 돌아가네. 그래서 이렇게 쉐이킹을 하면 그이 엠브로이드 바디가 플레이트에 붙지 않고 계속해서 좀 자라게 돼요.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키우다 보면 이제 3달 뭐뭐 4달 5달 보통 3달 4달 정도 키워서 4 months, 3 to 4 months 정도를 키워서 제가 실험을 하고요. 잠깐만요. 아이고, 좀 많이 지나가 버렸네. 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쉐이킹을 할 때, 이제 플레이트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플레이트가 이제 이 엠브로이드 바디가 아래에 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이렇게. 그래서 대략 한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브레인 오가노이드를 만든다고 지금까지 사람들이 많이 보고해 놨고요. 그러니까 뭐두개 크게 언가이디드 혹은 가이디드 한 방법이라고 해요. 자, 언가이디드는 말 그대로 그 어떤 그로스 팩터 없이 휴먼 ES셀을 씨름을 없애주면 디폴트가 이제 뉴로 액토덤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계속 키워주면 세리브럴 오가노이드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 보면 뭐 브레인에는 여러 가지 브레인 리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이디드 방법은 그로스 팩터를 집어넣어서 좀더 스페시픽한 브레인 리진을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부분에 코리컬 오가노이드라 그래서 이제 도설 탈란세팔론인 오관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벤트럴 탈란세팔론 오관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뭐 옵티컵, 탈라머스, 하이퍼탈라머스, 미드브레인 뭐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브레인 오가노이드를 만들 수 있고 다 보고가 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꼭 이제 꼭그 뭐지 그좀 인트로덕션 해주고 싶은 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이분이 이제 사실은 사사이란 분인데 이제 한몇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브레인 오가노이드를 최초로 한 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분이 한 것은 2008년도에 여기 보이면 이제 마우스 ES셀인데 휴먼 ES셀로도 거의 유사하게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ES셀을 싱글셀로 만든 후에 뭐퀵 애그리게이트에서 엠브리오를 바를 만든 후에 여기 보면 TGF-beta, Wnt 이니비 터를 집어넣고 이제 3D 스트럭처를 가진 뭐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이제 동양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마찬가지 저희 전부 다 이제 한국 사람, 동양 사람인데 사실 일반적으로 동양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겸손하시죠. 그래서 특별히 어떤 큰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뭐 클레임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SF, Serum Free, EB. 엠브리오 바디, 퀵, 그러니까 Q는 퀵. 그래서 간단하게 이름을 그냥 SFEBQ라고 이름을 지어서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내용을 읽어보면 정말로 좋은 내용이고 이게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파이어니어 쪽인데 이제 브레인 오가노이드 쪽에서는 근데 제 생각에 이름을 잘 이렇게 좀 짓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이 페이퍼 혹은 이분이 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그 팔로우를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2013년도에 이제 랭캐스터라는 여자 교수님이 있는데 자 이제 그때는 포스닥이었겠죠. 그래서 이분이 거의 비슷하게 했어요. 그래서 셀 사실은 싱글셀 만들진 않고 셀을 휴먼 ES셀 콜로니를 이렇게 디태치 시켜서 엠브리오리 바디를 넣고 어떤 그로스 팩터가 특별히 없이 3D 스트럭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방법적으로는 이 방법이 더 간단해요. 사실은 여기 메트리젤이라 그래서 메트리젤 아시겠죠? 메트리젤 집어넣어서 좀잘 3D 스트럭처가 잘 만들어지겠다 그러는데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그 프로시저는 이제 대신에 정말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름을 이제 브레인 오가노이라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뭐 이름을 뭐 이렇게 뭐 너의 이름을 장미라고 불러주니 진짜 장미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뭔가 있으면 이름을 정말로 사람들한테 캐치를 잘하게 짓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똑같은 발견이어도 이름을 잘 짓고 이름을 사람들한테 귀에 익숙하면서 동시에 좀 약간 좀 중요하게 이렇게 느껴지게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분이 한 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이분도 잘했지만 그 전에 논문도 정말로 좋고 거의 5년 전에 발표가 됐지만 뭐 훨씬 더 이 페이퍼가 훨씬 더 사람들한테 사이테이션도 많이 되고 많이 보게 된 이유는 이름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랩에서는 다시 돌아가서 브레인이 어떻게 브레인 오가노이드가 어떻게 정말 휴먼 브레인을 정말 모델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정말 브레인 오가노이드를 어떻게 하면 휴먼 브레인과 유사하게 만들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고 계속 연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브레인은 각각 다른 도메인 혹은 브레인 리전 스페시픽한 브레인 오가노이드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떻게 커넥션이 되는지. 결국에는 이제 뉴런이 서로 커넥션이 돼서 신호를 전달해야지 되는 거니까 커넥션이 될지 그리고 배슬이 만들어질지 그리고 뭐 브레인은 뉴로 액토덤 리니지이기 때문에 이제 마이크로글리아 같은 경우는 미조덤 리니지이기 때문에 정말 마이크로글리아가 있을지 없을지 뭐 이런 거 이건 정말 프랙티컬한 고민이면서 프랙티컬하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 후에 그 외에도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브레인 오가노이드가 여러 가지 뭐 정말 브레인 디벨롭먼트는 좀 모델할 수 있겠지만 그 후에 좀 고차원적인 사람의 어떤 뭐 어떤 생각이나 어떤 의식, consciousness thinking 그러면 정말로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뭐 이러는 거 예를 들면 잠자는 거, sleep, emotion, pain, thirsty한 걸, hungry한 거 뭐 어떻게 보면 저희 콜라보레이터 중에서는 리딩 디소더를 하시는 연구하시는 분이 있는데 브레인 오가노이드를 가지고서는 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리딩에 관련 정말로 이제 브레인 오가노이드가 리딩을 할 수 있는지 그럼 브레인 오가노이드가 나는 빨간색 브레인 오가노이드 너는 이제 옐로우 그린색 오가노이드인데 우리는 서로 좋아하느냐 뭐 아니면은 미워하느냐 혹은 뭐 브레인 오가노이드 내가 뭐 알코올을 넣거나 아니면 어떤 드러그를 집어넣으면 어디션이 될 수 있는지 뭐 정말 브레인 오가노이드가 종교를 가질 수 있는지 브레인 오가노이드가 정말로 나는 빨간색을 믿는다 M체리 파지티브이기 때문에 M체리를 믿는 오가노이드고 너는 예를 들면 GFP면 GFP를 믿는지 아무튼 뭐 여러 가지 피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이 연구를 할 것 같고요. 저희 실험실에서도 많이 관심이 많지만 실제 이런 거를 정말로 어떻게 어프로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를 많이 고민하고 있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후에 요즘 많이 이제 하지만 뭐 알츠하이머 디즈 뭐 에이징에 관련된 혹은 뉴로 디제너레이션 관련된 이런 연구를 브레인 오가노이드를 가지고 연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이제 연구한 거를 좀 말씀드리면 이제 몇 년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브레인 스페시픽한 오가노이드를 만들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early embryo genesis에서 뉴럴 튜브가 만들어지는데 뭐 뉴럴 튜브가 한 5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앞부분 예를 들면 rostral region에서 탈렌세팔론이 있고 탈렌세팔론에서 이제 dorsal ventral 탈렌세팔론이 되는 그런 브레인 오가노이드를 만들어서 보고했습니다. 이거를 뭐 HCO, Human Cortical Organoid라고 이렇게 붙였고요. Ventral Telencephalon Region은 HMGO, Medial Ganglion Aminous Organoid 이름을 붙여서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Diencephalon을 대표하는 이제 Thalamic Organoid를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그 탈렌세팔론이 지금 저희는 이렇게 두 개만 했는데 그 외 다른 종류의 탈렌세팔론 위즌 그리고 다엔세팔론도 여기는 이제 탈라머스지만 다른 종류의 다엔세팔론 위즌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근데 뭐 이제
예전에 했던 것들은 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어느 정도 되면 복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더, 더 많이 그 캐릭터라이제이션 많이 해야 되고 조건도 많이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리전 스페시픽한 브레인 오가노이드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뭐 브레인 오가노이드를 잘 모르시는 분에서 잠깐 설명드리자면, 브레인 오가노이드는 이제 여기에 나온 거는 이제 도설 코리컬 브레인 오가노이드인데, 그이 구조를 이렇게 섹션해서 이미노 스테이닝을 해보면, 그러니까 실제 휴먼 콜텍스가 6 레이어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6 레이어로 다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보고는 뭐6 레이어 각각 층별로 레이어별로 다 나오는데, 실제 그 레이어를 다 보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고, 대신에 뭐 60, 여기는 65데이인데 65 혹은 9, 100데이 정도의 섹션에서 보면 뭐 레이어가 다 보이진 않아도 이렇게 일반적인 레이어는 보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그러니까 뭐 PAC6로 그 스테이닝된 벤트리큘러 존이 있고, 그리고 바깥 부분 TBR2 이제 서브 벤트리큘러 존 이렇게 스테이닝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셉비2, 셉비2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딥퍼 레이어, 어퍼 레이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나눠지진 않는데 이렇게 레이어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이 레이어만 스페시픽하게 계속 뭐 많이 잘 이렇게 세퍼레이션 되고 잘 디벨롭 할수 있게 지금 연구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레이어가 보이지만 계속 뭐 아직까지는 좀 이머추어하지만 이 필드가 그래서 레이어가 보이는, 어떻게 보면 정말 코리컬 레이어를 만들 수 있는 브레인 같은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이제 싱글셀 RNA-seq이라 해서 많이 사용하시겠지만, 싱글셀 RNA-seq 하시기를 하면 이그 복잡한 레이어 스페시픽한 그 셀들이 어떤 게 있고 얼마나 있고 그리고 홀 트랜스크립톰이 어떤지를 이렇게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일에 저희 코어에 또 이제 요즘 더 하는 거는 아마 그 스페셜한 상태에서 뭐 쉽게 말씀드리면 섹션한 후에 각각 섹션에 있는 셀들에서 홀 트랜스크립톰이 어떤지, 그러니까 스페셜 싱글 셀 RNA-seq 뭐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오가노이드 같은 경우는 아티피셜한 스트럭처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티슈 혹은 뭐 브레인 티슈 혹은 그 투머가 있는 티슈 그리고 오가노이드를 포함해서 이것도 스페셜 인포메이션이 있으면서 동시에 싱글셀 레벨에서 홀 트랜스크립트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리고 이 오가노이드 대해서 이제 저희는 이제 캐슘 이미징, 이제 G캠프에서 캐슘 이미징을 했는데요. 이렇게 캐슘 액티비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제 라이브 이미징을 통해서 셀들이 얼마나 마이그레이션 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그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그 벤트럴 코리컬 오가노이드는 MG 오가노이드하고, 그 도설 코리컬 오가노이드는 코리컬 오가노이드를 퓨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early development 상태에서 MG에 있는 가바너징 뉴런이 마이그레이션 하는 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린 컬러는 MG에 있는 가바너징 뉴런이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가노이드 이용을 하면 이렇게 셀이 어떻게 마이그레이션 되는지 뭐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딸라믹 오가노이드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어떻게 뭐가 알려져 있냐면, 이제 early embryo genesis에서 콜텍스에 있는 뉴런이 탈라머스 쪽으로 이제 엑선 프로젝션 하고, 그리고 탈라머스에 있는 뉴런이 코텍스 쪽으로 프로젝션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간단하게 정말 이렇게 정말로 인비트로에서 되는지, 그 딸라믹 오가노이드하고 코리콜 오가노이드를 또 퓨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M체리 그리고 GFP 이렇게 다른 컬러를 넣어서 이렇게 퓨전했고요. 해서 그한 6일 정도, 사실은 이제 한 3일 정도만 되면 이렇게 엑손이 이제 프로젝션 되는 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6일 정도가 지나면 벌써 이렇게
달라머스에 있는 뉴런에서 엑손이 거의 뭐 코리컬 오가노이드 끝까지 이렇게 뭐 프로젝션 되는 게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코리컬 오가노이드에 있는 뉴런에서도 엑손이 그 달라믹 오가노이드까지 프로젝션 되는 게 보이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가노이드를 이용을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리전 스페시픽한 오가노이드를 이용을 하면 이렇게 셀들이 어떻게 인터랙션 하는지 그리고 리전 스페시픽한 커넥션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또 저희가 연구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브레인 그 오가노이드를 계속 뭐 사람들이 아 이거 정말 좋다 그러는데 사실은 여기 가운데 그림에 보시면 오가노이드 코리컬 오가노이드 이미노 그 터널 에세이나 아니면은 뭐 캐스페이지로 이렇게 스테이닝을 해보면 정말 이 안에 있는 셀들은 지금 퀄리티가 좀 많이 푸어합니다. 그래서 뭐 죽은 셀도 많고 죽어가는 셀도 많고 그리고 사실 이미노 스테이닝의 섹션을 해보면 뭐 가운데가 이렇게 비어 있고 이렇게 죽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결국에는 뭐 그 이 속에 어떤 옥시전이나 뉴트런트가 잘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블러드베스를 집어넣으면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지네릭한 방법을 써서 뭐 그 오가노이드가 블러드베스 같은 엔도테리어 셀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레드 칼라는 블러드 베슬이고 퍼플 칼라는 이제 뉴런인데 이렇게 완전히 뭐 모든 블러드 셀들이 뭐 그 1대1로 쭉쭉쭉 연결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 블러드 베슬 같은 스트럭처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이 스트럭처를 통해서 이 오가노이드 안에 그 옥시전이나 뭐 이런 게 잘 들어가고 뭐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저희가 이름 짓기를 VHCO, 그 vascular like human cortical organoid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여기에 보면 뭐 이렇게 터널 그 positive region이 아주 그냥 드라마틱하게 감소돼 있고 그 neuronal activity를 재보면 훨씬 더 neuron activity가 좋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 향후에는 그 뭐 저희 방법을 쓸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을 쓰더라도 그 오가노이드 내에 블러드 베슬 혹은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퀄리티를 좀 높여야지 훨씬 더 뭐 브레인 같은 스트럭처를 브레인 오가노이드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저희도 보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저희 페이퍼고요. 그 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브레인 오가노이드를 연구를 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방법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도 뭐 이렇게 좀 뭐 뉴로액토덤 커미트먼트 뭐 인덕션 머추어레이션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뭐랄까 쓰는 뭐 케미컬도 다르고 뭐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생각한 거는 아 이렇게 결국에는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가 페이퍼 내면서도 이제 고민이 되는 거야. 우리가 만든 방법이 정말로 좋은 우리가 만든 그 우리 방법으로 만든 오가노이드가 정말로 이제 좋은 오가노이드인지 그리고 다른 걸 써보고 싶은데 사실은 이거 실험을 하려면 거의 뭐 한 3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똑같이 뭐 레플리케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고 그러면 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지금 어떤 방법이 정말 좋은 방법인가 그리고 어떤 그 방법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렇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이용해야지 뭐 나중에 어떤 그 브레인 디벨로먼트나 아니면은 디지지를 연구하는 데 좋을까 뭐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페이퍼들을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많이 나왔지만 이제 다 읽어보고 이제 무슨 누구는 방법을 써보고 이렇게 지금 분류를 해봤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언가이디드, 가이디드 방법이 두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언가이디드는 말씀드린 랭캐스터 방법 그리고 가이디드는 아까 사사이 그리고 에이라쿠라는 사람이 처음 만든 방법, 이 방법에서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사람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 그러면 인덕션 할 때는 뭐 보시다시피 여기에 뭐 18-day 인덕션 한 사람도 있고 6-day 인덕션 한 사람도 있고 10-day 한 사람도 있고 4-day 뭐 11-day 뭐 많고요. 그 디퍼레이션 한 방법도 뭐 길이가 많이 달라요. 18-24 그리고 6-25 뭐 이렇게 많고
그리고 maturation 뭐 거의 사실 maturation 많이 비슷한 것 같고요. 그리고 각각 그 induction이나 differentiation에서 growth factor 혹은 inhibitor를 좀 집어넣는 게 좀 다르고 그렇습니다. 뭐 그래도 결국에는 이제 이런 보고들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기준을 삼은 거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싱글셀 RNA-seq을 했기 때문에 싱글셀 RNA-seq 데이터를 모았고요. 그래서 이거 하고 이제 휴먼 필을 브레인에서 싱글셀 데이터를 또 모아서 이렇게 뭐 어떻게 뭐 유사한지 다른지를 그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유맵이라는 방법을 써서 그 클러스터링을 했고요. 결국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셀들을 아이덴티피케이션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모든 셀을 각각 방법에 따라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나눠봤더니 지금 모양이 좀 다르긴 한데, 이제 모양이 다른 이유는 그 넘버 오브 셀, 그러니까 싱글 셀 RNA-seq을 한 넘버 오브 셀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모양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결국에는 저희가 그 찾아낸 다른 방법을,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쓰더라도 유사한 셀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또 이제 또 뭐, 싱글셀 RNA-seq 데이터를 뭘 할 수 있냐면 셀들이 어떻게 뭐 그 슈도타임, 그래서 슈도타임 트러젝터리, 그래서 어느 셀에서 어떻게 이렇게 뭐 이렇게 분화되는 뭐 경로가 있는지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뉴로 액토더멀 셀, 뭐 실리아 베어링 셀, 뭐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했고요. 이제 결국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분화되는지를 봤더니 뭐 거의 유사하게 유사한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이 오가노이드에서 유사한 방법을 셀들이 분화하고요. 이제 사실은 저희가 특별히 아주 다른 거는 찾을 수는 없었는데, 이 부분 최초에 예를 들면 뉴로 액토덤에서 그 뉴런하고 에스트로사이트로 분화가 될때 이제 3 브랜치가 있다는 걸 저희가 발견했고요. 그래서 그냥 이름을 그냥 간단하게 B1 브랜치 1, 브랜치 2, 브랜치 3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보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제 필을 브레인에 보시면 이제 B1 브랜치 1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이 브랜치 1으로 분화가 되는 거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가운데 있는 브랜치 1은 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다 많이 분화가 되고요. 이제 대신에 이제 B2는 좀 마이너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B3는 실제 필을 브레인에서 많이 이용을 하지 않지만, 요세 가지 방법, 저희 이제 시앙이 저희 보건대 시앙, 그리고 쿠아드라토, 키아모도 매니코, 요 방법에서 이제 브랜치 3가 있었고, 다른 데에서는 이제 마이너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이쪽 브랜치 3가 나온 거는 인슐린을 사용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인덕션하고 뉴럴 디퍼렌시에이션 할때 이제 인슐린을 이용을 하면 이제 브랜치 3가 만들어지는 거를 저희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결국에는 결론은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대부분의 그 여러 가지 셀들이 만들어지고, 대신에 인슐린을 이용했을 때 초기에 분화되는 그 어떤 루트가 좀 다를 거다, 뭐 이런 걸 보고 했고요. 그 외에 어떤 디지즈 렐러번트한 진들이 어디에서 이제 인리치됐는지를 봤었는데, 뭐 특별히 그런 거는 저희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괜찮고, 그래도 아마 인슐린을 쓰면 약간 좀 약간 다를 거다, 뭐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여러 가지 이런 브레인 오가노에 대해서 브레인 각각 다른 브레인 도메인, 리전 뭐 이런 거를 뭐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저희도 계속 만들고 있고 딴 랩에서도 많이 만들고 있고요. 커넥티버티도 뭐 보여줬는데 굉장히 프리미티브하기 때문에 커넥션에 관련된 거를 더 연구해야 될것 같고, 저희 랩에서 블러드 베스를 만들었지만 좀 정말로 블러드 베스 정말 연결되고 BBB 같은 구조가 만들어지는 오가노이드를 만들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도 연구하고 있지만 다른 데에서도 마이크로 글리아를 뭐 예를 들면 분화해서 같이 코컬처에서 브레인 오가노이드에 집어넣고 뭐 이런 보고가 있고요. 이제 대신에 이제 좀 롱텀으로 보면 이제 브레인 오가노이드 이 분야가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많이 매일 어떻게 보면 새로운 논문들이 나오지만,
아주 굉장히 프랙티컬한 거에 대해서 많이 애드레스하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 그래도 정말 브레인이 가지고 있는 정말 독특한 그 하이어한 펑션 뭐 이런 걸 어떻게 모델할 수 있으며, 정말로 예를 들면 뭐 브레인이 이렇게 미디엄에서 자라는데 더스티한지 뭐 이렇게 이거 정말로 이게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한다 그러면 정말 어떻게 보면 넥스 제너레이션 브레인 오가노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아무튼 그 제 생각에는 아마 그 브레인 어떤 액티비티 커넥션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왼쪽에는 뭐 MRI 스터디를 뭐 이렇게 한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뭐 각각 다른 브레인 리진에 어떻게 보면 뭐 커넥션이 돼서 액티비티가 같이 이렇게 싱크로나이즈 나타나곤 하는데, 브레인 오가노이드에서도 이러한 뭐 어떤 뉴로널 액티비티 그리고 커넥티비티가 어떻게 레귤레이션 되며 정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뭐 그냥 아티피셜한 건지 혹은 정말 브레인처럼 어떤 그게 뭐 의미가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요거는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리전 스페시픽한 브레인 오간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뉴로 디벨로먼트 디소어더 모델링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은 그 그랜트를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뭐 질병 관련된 거를 연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프라이미 브레인 디벨로먼트, 예를 들면 뭐 슈먼하고 몽키 브레인 iPSC에서 뭐 오가노이드를 만들어서 뭐 컴패러티브한 스터디를 지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 사실은 이제 양페이시앙하고 요시아키 다나카라는 그 두 포머 포스닥인데 둘 다 이제 다 독립을 해서 그 닥터 시앙은 중국으로 돌아가서 PI고요. 이제 닥터 요시아키 다나카는 이제 몬트리올 대학교로 이제 곧 가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예일하고 그리고 유니버스 켄터키 있는 분들 좀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코어 있고 이렇게 펀딩입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그러면 질문 이제 받는 시간을 갖고요. 뭐 직접 하셔도 되고 아니면 차트 올리셔도 됩니다. 네. 예, 박인영 교수님. 너무 훌륭히 잘 해주셨네요. 너무 흥미로운 주제 해주셔서 재미있고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네. 원래 이제 톡을 듣기 전에 가졌던 질문은 톡을 하시면서 몇 가지는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오가노이드를 통해서 BBB 모델을 만들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뭐 뉴로 인플라메이션이 어느 디지즈에나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파킨슨이나 뭐 알츠하이머 연구하는 사람들도 중요해서 마이크로글리아의 이펙트를 어떻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지가 궁금했는데, 그거는 지금 연구 중이라고 하셨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에이징 이펙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에이징이라는 거를 셀 컬처에서 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 이제 휴먼에서는 에이징 이펙트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뭐 에이지드 된 그 포스트 모템 브레인을 보기 전까지는 어려워서, 결국 이제 그 오가노이드에 좀 기대를 하게 되는데, 오가노이드에서 에이징 이펙트를 따로 줄 방법이 있는지,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컬처 기간을 뭐 어느 정도 시간을 하면 에이징이라고 할 만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가 좀.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에이징은 그 제가 아까도 뭐 블러드 베슬 집어넣는 뭐 오가노이드 만든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제 느낌에는 그 오가노이드 자체가 좀 에이징이 저절로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오가노이드를 뭐 3 months 한 3달 정도 된 오가노이드를 속을 이렇게 잘라서 보면 오가노이드에 죽어 있는 세포도 많고 뭐 퀄리티도 푸어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가 그 ETB2라는 어떤 진을 이용해서 블러드 베슬 집어넣었는데, 만약에 그 이 블러드 베슬이 있는 오가노이드가 보통 정상적인 상태 오가노이드이면
그냥 오가노이드는 지금 벌써 에이징이 된 오가노이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에이징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의해서 셀들이 죽거나 뉴런이 죽거나 뭐 이런 건데, 그 컬처 컨디션 자체가 그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냥 에이징이 그냥 된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예를 들면 뭐 AD, 뭐 알츠하이머나 아니면은 파킨슨이나 뉴로디제네레이션 할 때는 어떤 지네릭한 방법 혹은 에이베라를 뭐 트리트먼트를 한다든가 해서 더뭐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줘서 뭐 이렇게 좀그 에이징 이펙트를 좀 보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제 생각엔 저희는 뭐 아직 뭐 보고도 없고 많은 데이터는 없는데 그 느낌에는 이런 거는 정말 엑스트라로 뭐 정말로 스트레스 많이 주고 에이징을 정말로 많이 일으키는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하나 할게요. 저기. 자, 감사합니다. 박인영 교수님.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되게, 저는 오가노이드가 뭔지도 잘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어요. 아까 얘기하시는데 그 좋은 오가노이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데피니션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아까 지금 계속 설명드리지만 이제 저희가 그냥 오가노이드를 잘라서요. 그냥 이미노 스테이닝 예를 들면 뭐 캐스페이지나 아니면은 터널라셀을 해보면 정말 굉장히 서프라이징 했었는데 죽어 있는 셀들이 굉장히 이렇게 예를 들면 오가노이드 있으면 굉장히 많아요.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60day 뭐두달세달뭐 2 months, 3 months밖에 안된 오가노이드인데 스테이닝 해보면 속에 굉장히 죽어있는 세포들이 많아요. 근데 대신에 예를 들면 2D 디퍼렌시에이션이라 그래서 이제 3D로 만들지 않고 그냥 플레이트에 뭐 뉴런을 키워서 이렇게 해보면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3D를 했을 때 이제 죽어있는 세포를 보고 느끼는 거는 뭐 아무래도 이게 굉장히 그 오가노이드가 자라면서 겉에 뭐 엑스트라셀룰 매트릭스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되고 스페셜하게 이렇게 안쪽까지 이제 바깥에 있는 뭐 뉴트리언트나 뭐 이런 게못갈 거고 그리고 이 안에서 셀들의 메타볼리즘이 있으면 메타볼라이트 뭐 이런 거를 다 분비라기보다 없애야 되는데 뭐 속에 쌓일 거고 그래서 굉장히 퀄리티 굉장히 푸어한 것 같아요. 죽기도 하고 뭐 그렇고. 예. 그러면 결국은 말이죠. 이 필드가 무브 포워드를 하려면 결국 얼티메이트하게 브레인 같이 만드는 게 지금 가는 방향인가요? 그렇게 되면은 뭐 블러드 베슬이든지 애스트로사이트든지 올리고덴드로사이트든지 모든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게 결국은 가는 길이 되는 건가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브레인 오가노이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이처 팩이 2013년도에 나왔으니까 지금 한 8년 된 거잖아요. 그죠? 8년, 7년, 8년, 9년 뭐 그 사이에 지금 많은 페이퍼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뭐 오가노이드를 만들었다. 그리고 오가노이드를 분석했더니 이렇다. 그리고 오가노이드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뭐 형태가 다른 뭐 어떤 디지지를 모델링 할수 있다. 뭐 이런 페이퍼들이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굉장히,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도 어떻게 보면 모델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안에 보면 올리고덴드로사이트가 있기는 하지만 마엘린이 뭐 이렇게 거의 뭐잘 만들어지지도 않고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좀 많은 트리트먼트를 해야 되는 거고, 뭐, 지금 그렇습니다. 만드시는 게 리전 스페시픽하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인터리전하게 만들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서킷 같은 것도 나중에 가능할까요? 브레인 서킷 같은 것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에 뭐 저는 사실은 뭐 아주 잘 서큐트 정말 어떤지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못 드렸지만 그래서 브레인의 어떤 여러 가지 커넥션이 서큐트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 브레인 오가노이드를 어떻게 보면 이제 저절로 자라게 해서 랜덤하게 어떤 브레인 리전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우스다 그러면 마우스면 어디 뭐 히포캠퍼스가 어디 있는지 알고 히포캠퍼스에 어떤 뭐 스트럭처가 있는지도 알고 서큐시 이제 연구력 때문에 아는데 오가노이드 같은 경우는 서큐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는 정말 운이거나 사실은 랜덤한 거죠. 요새 모르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그러면 다른 걸 만들어서 붙이면 이건 적어도 뭐 A, B라는 리진이 붙어 있기 때문에 A, B가 어떻게 되는지는 연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리진 스페시픽한 거를 퓨전한 거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한 개의 오가노이드 내에서 이런 서큿을 연구하기는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뭐 연구하면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오지는 못한 것 같아요, 분야가. 아,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뭐 저기 뭐 thinking을 한다든지 뭐 pain이든지 breathing 이런 걸 갖다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근데 그런 쪽으로까지 간다 그러면은 그러면 올가노이드도 이제 인디비주얼리즘이 생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마다 그렇죠. 다 다르듯이 올가노이드도 완전히 인디비주얼리스틱 해진다고 생각하니까 좀 약간 좀 기분이 좀 이상해지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저도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당연 교수님,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네. 저한테 프라이빗으로 들어왔는데 우리 김성철 교수님한테서 Can we manipulate the organoid as female brain or male brain? 아, 재밌는 질문이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대부분 사용했던 저희 랩에서 사용했던 건 female cell line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질문이 예를 들면 저희도 이제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브레인 혹은 그러니까 브레인 오가노이드에서 이제 female하고 male하고 이렇게 만들었을 때좀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궁금해서 이제 알아봤어요, 사실은. 그래서 보고, 그러니까 퍼블리시 하진 않은데 알아봤고요. 그래서 아까 저희 마지막에 제가 발표드린 건 이제 싱글셀 RNA-seq을 각각 랩에서 만든 거를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각 랩별로 이제 male, female 셀 라인을 쓴 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male, female을 좀 분리를 해서 다 봤는데 그 브레인 오가노이드 레벨에서 사실은 별로 특별히 볼 수, 특별 차이는 없었어요. 그래서 뭐 X 크로모점 이제 섹스 크로모점에 의해서 진 익스프레션이 다른 거는 볼수 있었는데 그 외에 뭐 어떻게 뭐 그런 거는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랩 안에서 디스커션 하기는 뭐 그러면 뭐 정말로 어떤 호르몬에 의해서 좀 달라지는 게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오가노이드 자체에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거 아주 중요한 퀘스천이긴 한데 뭐 어드레스 하기는 어렵겠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맞습니다. 질문해도 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되게 잘 들었고요, 교수님. 그 제가 몇 가지 테크니컬한 질문 짧은 거 제가 드리고 싶은데 그한 가지, 그러니까 그 메이트리젤을 대부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이트리젤을 쓰게 되면은 이제 그게 그 애니멀 패시전의 문제도 있고 뭐 PI 입장에서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메이트리젤을 어떻게 안쓸수 있는 방법이 좀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클리니컬하게 어플리케이션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코스트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요즘에 사람들이 뉴로 인플라메이션 때문에 마이크로글리아를 상당히 많이 그 관찰하는 것을 이제 그 관심이 있는데 요즘 프로토콜 보니까는 브레인 오가노에서도 이제 마이크로글리아를 그 파퓰레이션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마이크로글리아가 이제 잘그뭐 그런 마이그레이션 같은 게잘 일어나나요? 그 브레인 오가노이드 안에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이 이제 브레인 오가노이드가 잘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결국은 그 어떤 현상들을 관찰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제 그뭐 이제 시크니스가 있으니까 보통 뭐그 컴포컬 마이크로스코프도 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거고 요즘에 그런 라이트 시트 마이크로스코피를 사람들이 좀 쓰는 것 같은데 혹시 뭐그어넌넌 디스트립티브하게 그 관찰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방법들이 있나요? 브레인 오가노이드 그걸 네, 관찰하는 방법. 아무튼 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메트리젤을 저희도 사용을 해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메트리젤을 사용을 하니까 또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메트리젤 집어넣은 상태에서 쉐이킹을 하니까 메트리젤이 옆으로 퍼져서 사실 오가노이드가 둥글게 좀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옆으로 퍼지면서 그 메트리젤 위로 셀들이 뭐 마이그레이션 되고 그래서 좀안 좋아. 저희는 이제 메트리젤 안 쓰고 있고요. 그래서 굳이 메트리젤을 쓰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 마이크로글리아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고를 했고요.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발달 상태에서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마이크로글리아가 그러니까 브레인으로 마이그레이션 돼서 그 브레인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실제 사람들이 이제 마이크로글리아를 이뮤노플로레슨스 마이크로스코프 상태에서 이제 관찰하기 위해서 이제 레이블을 해서 해보니까
정말로 브레인 오가노이드 내에서 마이크로글리아가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걸 전부 다 사람들이 이제 이미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예를 들면 그 상태에서 에이베라를 집어넣으면 마이크로글리아가 에이베라 쪽으로 움직여서 에이베라를 잡아먹는 것까지 전부 다 이미징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마이크로글리아가 어떻게 뭐 움직이고 하는지를 좀 모델링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non invasive한 방법을 통해서 이미징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컴포컬 마이크로스코프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투포톤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액son 구조나 아니면은 어떤 그 액티비티를 보는 거를 좀 보고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그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현미경하고 이미징하는 그 랩들하고 이제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템셀 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스템셀이나 어떤 지네릭한 어프로치에 대한 엑스퍼티즈는 있는데 일단 이미징 엑스퍼트는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콜라보레이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일에 있는 뉴로바이올로지 랩하고 좀 콜라보레이션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그런 방법은 뭐 여러 가지 현재 있는 현미경 기술을 좀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혹시 그거 한번 써보셨어요? 라이시트 마이크로스코피? 저희는 써보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그게 좀 굉장히 핫, 그 오가노이드나 이런 스테로이드 많이 쓰는 테크닉인 것 같은데 많이 쓴다고 사람들이 컴포컬이나 투포톤에 비해서 이제 점으로 찍어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거는 2D를 한 번에 딱 찍어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도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영 교수님 지금 시간이 9시가 됐는데 마지막 질문으로 지금 챗박스에 하이스트에서 문지훈 학생이 지금 질문 좀 택티컬한 질문을 올렸거든요. 그걸 혹시 읽어보시고 답장을 해줄 수 있으신지. 네, 제가 읽어보고선 답장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네. 그 잠깐 제가 한 예. 가지 질문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아, 예, 안녕하세요. 아, 박인현 교수님. 아, 제가 좀 늦게 와가지고 톡을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다른 일정 때문에. 그 혹시 그 어드레스 하셨을지도 모를 것 같은데 그 뇌의 그 특정 부위만을 오가노이드로 만드는 게 가능한지. 예를 들어서 뭐 해마 히포캠퍼스만을 다시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특정한 신경핵, 뭐 아밀달라라든지 그 라펜 뉴클리아라든지 이런 그 신경핵만을 이제 스페시픽하게 오가노이드를 만드는 게그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그 구상하고 계신지 질문 드리고 예,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 랩에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지금 질문하신 건 굉장히 브레인에 있는 굉장히 작은 부분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보고한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그 뉴로 베스클에서 큰, 예를 들면 저희가 뭐 텔렌세팔론, 다엔세팔론 스페시픽한, 리진 스페시픽한 브레인 오가노이드를 저희 랩에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면 히포캠퍼스나 이런 거는 다른 랩에서 하고 있는 거를 제가 알고 있고요. 아마 곧 도구가 나올 그 퍼블리시를 할것 같아요. 그리고 아믹달라나 뭐 이런 거 부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그 발달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링을 집어 액티베이션 시키거나 이니비션 시켜서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보고가 되어 있진 않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저희 랩에서는 주로 이제 코텍스에서 이제 리전 스페시픽한 코텍스를 만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은 예를 들면 로스트랄 코더, 예를 들면 프리프론탈 코텍스 혹은 뭐 예를 들면 비주얼 코텍스 그런 뭐 스페시픽한 그런 걸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지금 저희 랩에서는 연구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굉장히 브레인의 아주 작은 리전에 대해서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그로스 팩터나 뭐 이런 이니비터를 좀 트라이얼 에러를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네. 저희 화면으로 AKN에서 그 저희 좋은 일 하시는 많은 뭐 선배님들 뭐 동료분들 이렇게 뵙게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고요. 하여튼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럼 박영 교수님 그 마지막 질문 그 챗박스에 있는 질문 네. 한번 거기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우선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오가노이드를 이용을 했을 때뭐 피노타입을 어떤 거를 봐야 될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제 제 생각에 이거는 예를 들면 각각 랩별로 보고자 하는 피노타입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랩에서는 액티비티를 보면 액티비티를 볼수 있는 피노타입을 볼수 있는 리드아웃을 만들어야 될것 같고요. 좀 마이크로세팔리처럼 어떤 형태적인 거라 그러면 좀 보기가 쉬울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에이징이나 뭐 알츠하이머나 뭐 이런 쪽이면 그 어떤 에이베라나 혹은 뭐 에이징이 됐을 때 어떤 액티베이션 되는 그 리포로 같은 게 있으면 그거를 좀 피노타입을 해서 보고 그럼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예를 들면 진을 낙다운하거나 오버 익스프레션 시켰을 때그 리포러 혹은 뭐 모팔러지가 이렇게 바뀌는 거를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아까 제가 그 인슐린을 집어넣었을 때 브랜치 1, 2, 3 중에서 뭐 3가 좀 많이 나타난다라고 설명드렸었는데, 이 3가 어떤 3가 나타나는 게 어떤 특성이 있으며, 그리고 이러한 프로토콜 각각 프로토콜의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뭐 이런 질문인데, 사실은 그 브랜치 3가 그 브랜치 3에 있는 그 셀들을 저희가 트랜스크립톰을 보니까 거기 인슐린 시그널링 관련된 게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클루였었고, 동시에 또 프로토콜 보니까 인슐린 집어넣었고요. 그래서 이런 특성은 아마 인슐린 액티베이션에 의해서 생긴 것 같고, 그리고 각각 프로토콜의 장단점이라 그러면 그좀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가 좋고 나쁘고, 왜냐하면은 이거를 이용을 해서 어떤 모델링 할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그 예를 들면 가이디드하고 언가이디드 방법의 어떤 장단점을 말씀드리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언가이디드 같은 경우는 브레인의 전반적인 여러 가지 구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브레인의 전체적인 어떤 특성을 보기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이리리 같은 경우는 좀더 퓨어한 뉴런, 그리고 리전 스페시픽하게 퓨어한 리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뭐 예를 들면 뭐 코리컬 코텍스에서 어떤 거를 볼때 혹은 탈라머스에서 어떤 그 특성을 볼때뭐 이렇게 하면 그 리전 스페시픽 그리고 가이디드 프로토콜을 이용을 하면은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 이제 단점이 될 수가 있고요.